거위장수 마티.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마티였습니다. 마티는 아주 게을러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날마다 집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마티가 기껏 하는 일은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새끼 거위 16마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예. 어느 날 마티는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 가서 거위를 팔고 올게요. 마티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거위를 왜 서둘러 팔려고 하니? 좀 더 자라거든 팔도록 해라. 어머니는 반대하였습니다. 마티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거위를 시장에 데려가려고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티는 새끼 거위를 모두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데브레그 시장이 거위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이 거위를 모두 얼마에 팔겠나? 이 마리야수만 주십시오. 그 아래로는 안 됩니다. 시장은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모두 합쳐서 1포린트면 충분해. 안 됩니다. 저는 이 마리야수가 아니면 팔 수 없습니다. 시장은 옆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장 이놈을 꽁꽁 묶어서 거위랑 함께 내 집으로 끌고 가! 호위병들은 마티를 끌고 데브레그 시장 집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거위는 빼앗고 마티를 채찍으로 25대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난 마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시장 나리! 두고 봅시다! 이 다음에 3배로 갚아주겠소! 시장은 호위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녀석을 여기서 쫓아내거라! 시장 집에서 쫓겨난 마티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티는 집을 떠나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티는 고향 집으로 돌아오다가 데브레그 시장이 새 집을 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옳지, 잘 되었군. 이번에 데브레그 시장을 혼내줘야지. 마티는 몫으로 꾸미고 시장 집으로 갔습니다. 새 집은 반 정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티는 집 짓는 곳으로 가서 큰 목수들이 하는 것처럼 건축 재료들을 이리저리 살피는 척하였습니다. 그때 시장이 다가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마티가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웃나라의 큰 목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큰 목수님, 훌륭한 집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런 형편없는 나무를 쓰는데 훌륭한 집이 되겠습니까? 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나는 커다란 숲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신통치 않다면 그 숲에 가서 더 좋은 나무를 배웁시다. 시장은 당장 나무꾼 100명을 불러 숲으로 보냈습니다. 시장과 마티도 마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마티는 적당한 나무를 발견하면 표시해두고 나무꾼들에게 자르라고 하였습니다. 마티와 시장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티는 시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나무가 있군요. 시장님,
이 나무둘레를 재어봅시다. 시장은 나무둘레를 재어보기 위해 두 팔을 벌려 나무를 안았습니다. 마티는 재빨리 나무 반대편으로 돌아가 시장의 두 손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다 마른 이끼를 집어넣었습니다. 마티는 나뭇가지로 시장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의 주머니에서 거위값으로 금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난 목수가 아니고 그 옛날의 거위 장수 마티오. 나를 잊지 않았겠지? 그때 세 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두 번 더 찾아오겠어. 잘 기억해 두시오. 마티는 이렇게 말한 다음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나무꾼들은 시장과 큰 목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들은 두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무꾼들은 나무에 꽁꽁 묶여있는 시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건! 그놈은 목수가 아니었어. 그 언젠가 만났던 건방진 거위 장수였어. 시장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장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유명한 의사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이 없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날개가 놓친 듯 퍼져나가 마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티는 의사로 꾸미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마티는 시장을 진찰하고 난 후 머리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시장은 안경을 걸친 의사를 바라보며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장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티는 먼저 하인들을 시켜 목욕물을 데우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숲으로 가서 약초를 캐우도록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숲으로 가버리자 마티는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시장이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장님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낫습니다. 마티는 시장을 마구 때렸습니다. 시장은 너무나 아프고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마티는 금고 속에서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금을 꺼낸 다음 시장에게 말하였습니다. 난 의사가 아니고 거위 장수 마티요. 앞으로 한 번 더 오겠어. 마티는 하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시장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후 하인들이 약초를 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놈은 의사가 아니었어. 바로 거위 장수 마티였어. 몇 달이 지난 후 시장은 병이 다 나았습니다. 시장은 마티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많은 병사들을 시켜 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자 시장은 어느새 마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이제 슬슬 데브레그 시장을 혼내줘야겠군. 마티는 이렇게 생각하며 말장수로 꾸몄습니다. 마티는 훌륭한 말 한 마리를 끌고 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말장수들 틈에 섞여 손님들과 흥정을 하며 말을 파는 척하였습니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말장수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말이 이 마을에서 가장 빨라. 마티는 그 말장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그 말이 틀림없어? 어? 내가 바라는 대로 달려주기만 하면 그 말을 사겠는데. 어때요? 한번 시험삼아 달려주지 않겠소? 좋고 말고요. 한번 달려보지요. 그럼 말을 타고 있다가 데브레그 시장이 나타나면 내가 바로 거위장수 마티다 하고 소리쳐주시오. 그런 다음 재빨리 사라져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후한값으로 사겠소. 말장수는 마티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빨리 데브레그 시장이 마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말장수는 말을 달려 마차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거위장수 마티다! 말장수는 있는 힘을 다해 말을 채찍질하며 달아났습니다. 시장이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잡아라! 어서 빨리 저놈의 뒤를 쫓아가서 잡아오너라! 예! 저놈을 잡는 자에게는 그 말을 상으로 주겠다! 저놈 잡아라! 호위병들은 재빨리 말장수 뒤를 쫓아갔습니다. 이제 마차에는 시장 혼자만 앉아있었습니다. 마티는 슬그머니 시장 곁에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거위장수 마티가 아니오. 마티는 바로 나요. 이 말을 듣자 시장은 넋이 나가 멍하니 마티를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마티는 시장의 주머니에서 거위값을 꺼내고는 시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수를 하였으니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소. 마티는 그 말을 남기고 이웃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